자, 그럼 거리 맞추는 건 육감을 쓴다까지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 매번 한 클럽만 가지고 육감을 써야 되느냐? 여러분 백에 14개 들어있어요, 클럽이. 그리고 14개를 다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꿔 쓰느냐? 그럼 쉽게 설명드릴게요. 핀이 백핀, 오르막 그럴 때는 자기가 가지고 계신 클럽 보여서 1번 쪽에 가까운 클럽을 잡으시면 효과 확실합니다. 근데 3번, 5번 요거는 생각만 해도 페어웨이에서 쳐도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7번 밑으로 7, 8, 9 아주 효자입니다. 그거는 거리도 짧아서 컨트롤도 좋고 퍼터와 비슷한 감각을 가져주니까 아주 효과적이에요. 9번 아이언이에요. 실제 보면 요건 웨지인데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큼 거리가 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서 치시면 되는 거죠. 하이브릿이나 우드는 언제 권하느냐? 여름철. 또 장마철이라 그린을 못 깎아가지고 그린에서 사슴 뛰어나올 정도로 느리다. 그럴 때 그런 클럽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시거나 퍼트를 하시면 신기하게 공이 쭉쭉 잘 갑니다. 하이브릿이에요. 실제 퍼트를 잡았을 때와 거리 차이가 이만큼이 납니다. 웨지를 잡았을 때의 차이가 또 이만큼이 납니다. 그거만큼 길이만큼 멀리 가니까 퍼터 그립을 잡아서 컨트롤이 좋은 모습으로 이거 뭘 잡아도 굴러가는 건 다 가잖아요. 결론 단거리 퍼터, 중거리 웨지, 장거리 8번. 퍼터만 고집하지 말아라, 웨지만 고집하지 말아라. 때로는 중장거리 공략에는 다양한 아이언 클럽이 있다. 그린 주변 플레이는요, 어쩌면 마지막 주어지는 찬스이기 때문에 요거만 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집니다. 아셨죠? 끝. 퍼트에 관한